네, 올해도 K-POP 가수들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평가받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를 빛냈습니다.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정국은 물론 올해 처음 시상식 무대에 오른 스트레이키즈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오주연 기자입니다. 미국 뉴저지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특이라고 적힌 한국어가 무대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인기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3집 타이틀곡 특 무대를 미국 현지 방송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탄탄한 가창력에 특유의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관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스트레이키즈는 베스트 K-POP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First of all, we'd like to thank, you know, the VMAs for inviting us. You know, we've been making our music ever since the start of our career, but to receive this award just really means a lot to us.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역대 K-POP 그룹 중 데뷔 후 최단 기간인 4년 만에 VMA 무대에 입성했습니다. 브라질의 팝스타 아니타와 함께 신곡 백포머 무대를 최초 공개하며 시상식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행사 전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정국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주요 부문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올해의 그룹상과 베스트 안무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여성 그룹이 올해의 그룹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은 솔로 싱글 세븐으로 비욘세, 빌리 아이리시 등을 제치고 송 오브 서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솔로 가수 중 최초입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 최다 수상자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로 올해의 노래 등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